안녕하세요. 그림튜브입니다. 오늘 그릴 그림은 튤립인데요. 끝없이 펼쳐지는 눈부신 튤립 정원, 그리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19세기 신인상파화가 반 고흐. 고흐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죠. 이렇게 튤립하면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가 떠오르지만 사실 튤립의 원산지는 터키입니다. 튤립은 백합목 식물이라서 개와 고양이에겐 맹독으로 작용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어요. 이제 그려볼까요? 튤립은 꽃잎이 몇 장일까요? 꽃잎에는 헛꽃과 겹꽃이 있는데요. 헛꽃은 꽃잎이 한 겹으로 된 것을 말하고 겹꽃은 여러 장의 꽃잎이 겹으로 둘러져 있어서 더 화려하고 예쁘죠. 튤립의 헛꽃은 6장입니다. 그렇지만 6장을 다 그리지 않고 보이는 모양대로만 그릴 거예요. 이제 그려볼까요?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유성펜으로 진하게 그 위에 다시 그려주세요. 그리고 연필에 밑그림은 깨끗하게 지워주세요. 저는 밑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. 유성펜으로 그려볼게요. 꽃잎의 모양이 마치 계란을 세워둔 것처럼 보였어요. 그래서 저는 계란을 상상하면서 또 꽃잎을 그렸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나요? 줄기는 길고 뾰족한데요. 이렇게 어긋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이제 색을 칠해볼까요? 저는 오늘 과슈 물감을 준비했어요. 과슈는 불투명한 물감입니다. 빨간색, 노란색, 분홍색, 꽃 색깔이 다 너무 예뻐서 새송이를 다 그렸어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